벨리코사 같은 데 나왔습니다. 1월 하원이 왔을 때 투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3연승을 한 바로 그 벨리코사입니다. 그 당시 코카소스들이 쩔쩔맸었죠. 바로 그 벨리코사가 또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대략 거의 70 정도 되는 사이즈로군요. 멋집니다. 아, 드디어 리어크 스쿳이 날라왔습니다. 진서씨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왜? 천하의 김진서가, 아이고. 이야, 보십시오. 리어크 스쿳입니다. 와, 멋있다. 굿, 굿, 굿. 투건의 왕. 리오크 시아 페록스입니다. 아, 제브라가 날라왔습니다. 제브라 수컷인데 약간 중형 정도 되는 수컷인데 너무 예쁘죠. 자, 왜 제브라가 했을까요? 이 무늬 보십시오. 멋진 눈입니다. 제브라. 자, 타우로스가 날라왔습니다. 와, 오, 턱 모양이 예쁜데 안에 털 보이시죠? 금빛 털, 바로 타우로스의 특징입니다. 이야, 멋지다. 타우로스. 굿. 자, 이번에는 중각입니다. 중각. 코카소스 중각. 와. 처음에 단각, 장각, 이번엔 중각. 골고루 날아오고 있습니다. 멋지다. 도대체 얘들은 이게 뭐하는 행동일까요?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막 그냥 덩어리를 져가지고 대롱대롱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 듯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야, 이 안에 무슨 여왕개미가 있어, 여왕벌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웃깁니다. 한방 쏘였는데 아직도 지금 알입니다. 나쁜 놈들. 아, 진짜 완전 거의 뿔이 없는 초소형 코카소스가 날라왔습니다. 하, 뭐야 이거. 이야. 멋있다. 작아도 예쁘다. 참, 알고프로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암컷이 희귀곤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암컷 한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참, 아이쿠 아이쿠. 여기는 되게 독특하게 스컷보다 암컷이 훨씬 귀한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청록색 등갑을 좀 가지고 있는 코카소스고요. 수줍어 하는 건지, 아니 날개도 적지 못했네요. 알고프나사는 암컷 잡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암컷이 이렇게 희귀합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이틀 만에 처음 암컷 한 마리. 그래도 꽤 커요. 응. 웃긴다. 굿. 자, 후라이시 좀 비켜주세요. 그걸 지금 드디어 코카소스가 교미를 시작합니다. 멋있다. 자, 오늘 첫 로젠베르기 암컷입니다. 약간 소형인데 색감은 좋군요. 자, 로젠베르기 역시 최고의 곤충입니다. 굿. 막 만지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우연히 또 둥화에서 만났습니다. 사이가 안 좋네 얘들. 왜 이렇게 싸워? 어이쿠, 승리 코카소스. 아이고 우리 불쌍한 토판을 쏘. 아이고 패. 대결. 대결. 일단 이거 이름 모르는데? 리노세로스. 헥사트리오스 리노세로스. 거의 버기띠랑 비슷하네요. 네, 턱이 뿔 위치가. 아. 야, 안 싸워? 알았어?
자, 온통 어둠이 휩싸인 하얼렘 문산. 오늘은 등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이 정글 속의 등하 멋지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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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